또 쏘았습니다. 두 발이나 쏘았습니다. 430km를 날아갔다고 합니다. 또 불상, 미상, 분석 중이라고 할 것입니까? 이미 전문가들은 이스칸달급 탄도미사일이다라는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는 정말 꿈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는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미일 삼각공조를 안전판 삼아 발전한 대한민국이 이제 북중러 동맹의 품에 안기려고 하나 봅니다. 이번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에 대한 청와대와 국방부의 반응과 대응 과정을 보면 지금 과연 대한민국에 제대로 된 정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얼마나 높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와대는 차석 무관급의 주한 러시아 대사관이 차석 무관급 대령입니다. 대령급의 비공식적 해명만 듣고 기기 오작동이라는 소도 웃고 갈 이야기까지 하면서 마치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영공 침범이라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태를 급급하게 덮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그런데 어제 오후에 러시아는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국방부 입장 발표문은 주러 한국 대사관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습니다. 그 입장은 무엇이냐? 영공을 침범한 적 없다. 오히려 러시아 항공기가, 군항기가 운행하고 있는데 한국 비행기가, 한국 측이 비전문가적으로 비행을 방문했다, 방해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대해서는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는 식으로 청와대는 계속해서 은폐합니다.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후에도 여전히 러시아는 유감 표명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항의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청와대는 모른 척하고 러시아 발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항의를 할 자신이 없습니까? 아니면 항의를 하기 싫은 겁니까? 왜 현실을 부정합니까? 정부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에 대해 비판한 것은 매우 적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의 근본이 된 그 영공 침범에 대해서는 정작 제대로 된 항의조차 못하는 총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삼척항 북한 선박 무단 입항 은폐 조작에서도 청와대는 거짓말 그리고 은폐했습니다. 그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번 러시아 중국의 이 군사훈련은 전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그런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어제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러시아 폭격기가 선대 비행을 하고 그리고 그 뒤를 중국 폭격기가 꼬리를 물면서 비행을 했답니다. 이러한 일은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카디즈를 침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조기 경보 통제기가 뒤따라 비행하다가 의도적으로 독도 영공을 침범했습니다. 조기 경보 통제기가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 측의 이러한 군사적인 어떤 대응 이런 것을 모두 파악하고 모두 수집해서 러시아 군용기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아주 고도의 치밀한 이런 안보 위협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여 아주 치밀하고 심화된 군사훈련을 실행한 증거가 있는데도 그리고 어제 보고를 하러 온 합참 및 국방부 관계자도 매우 충격적이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응은 매우 아니합니다. 이것은 바로 와해되는 한미일 안보 삼각공조를 흔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와해 틈이 보이니까 이것을 한번 찔러보는 것입니다. 독도가 뚫리고 동해상이 뚫리고 직파 간첩이 뚫리고 대한민국 안보의 구멍이 숭숭 났습니다. 이유는 청와대 안보관의 싱크홀이 뚫린 것입니다. 국가를 보위하겠다는 대통령 취임 선서문,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6조 2항에 대통령의 의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토를 보전하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대통령의 취임 선서 그리고 대통령의 의무는 모두 허울 좋은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결코 단순한 차원의 안보적 위기, 국방 악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결국 쥐소미아 파기 언급으로 본심이 들킨 이 정권,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끼리 환상에 사로잡혀서 친북 안보 실험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북중러 삼각동맹에 편입하겠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무모하고 위험한 안보 도박, 무모한 외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친북 안보 실험이 가져온 이 구한말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동해 바다 앞에서 저희는 통탄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청와대 그리고 정부, 대통령이 안 하는 일, 국회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원포인트 안보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대로 우리가 안보 역주행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방위, 정보위, 외통위 등 우리 관련 상임위가 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은 대중, 대러, 대일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하는 그런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이 국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